자, 다 들어오셨어요? 예, 됐고. 먼저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 지적이라 했죠. 그러면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 그래서 아까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를 필지라 했어요. 필지. 이런 한 필지 토지가 있다.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 했지? 토지 표시사항.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이 토지 표시에 관련된 소재, 그 다음에 어떤 거?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상. 요거를 등록을 해야 돼. 등록. 최초로 어디다 기록하는 뭐라 그랬지? 등록. 근데 등록할 때, 어디다 등록하느냐? 등록하는 장부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건데,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다. 그래서 그 용어 중에서 여덟 가지가 나와요. 지적 공부. 뭐 지금 그런 게 있다. 알고 지적 공부. 즉, 토지를 등록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다? 지적 공부에. 여기다가 뭐 한다? 이 토지 표시 사항을 중심, 여기다 뭐 한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등록. 그래서 최초로 나오는 게 토지 등록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 중 아까 여러분들 대장 얘기했잖아. 전형적으로 대장. 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뭐 이런 거. 대장. 지적도 임야도. 많이 들어본 단어 같다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디 가면 시청, 구청 앞에 가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입에 지적돌 물고 다니더라 이렇게 했죠? 그런 생각, 그런 말들 생각나죠 조금씩.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본 용어가 나와요. 아, 지적도, 임야도, 토지 대장 뭐 이런 말 들어본 것 같다. 이게 지적 공부야. 다, 전부 다 묶어서 지적에 관련된 공적 장부다. 그래서 지적 공부, 지적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공적 장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지적에 관련된 공적 장부 여덟 가지가 있어요. 아주 요 지적 공부에 토지를 뭐 한다 이걸 등록을 해야 돼. 등록. 그중에 어떤 거? 이런 토지 표시. 이걸 중심으로. 요거만 있는 건 아니지만 토지 표시 사항을 중심으로 여섯 가지. 그래서 아까 소재 별로 어렵지 않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이때 동. 여러분들 그래서 요 두 가지 집, 요 집원이라는 것과 주소는 다르다고 지난번에 얘기해 줬죠? 예. 집원은 토지에 붙인 번호, 주소는 주민등록상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누가? 사람이. 그래서 그럼 주소가 나오려면 지금은 이 주소 표기 방법이 과거에는 이 집원 중심 주소를 쓸 때는 그 토지 집원이 나면 그 위에 거주가 있으면 그게 뭐가 돼? 주소가 됐는데 지금은 주소 표기 방법이 지금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 했지. 그래서 어떤 위치를 알려면 집원을 물어볼 수 있고 주소인데 이게 바로 뭐로 바뀌었어? 도로명. 이걸 이제 바뀌어서 더 복잡해졌어. 지금같이 내비게이션이 일찌감치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찍 보급될 줄 알았으면 굳이 도로명 주소가 없어도 되는데 이런 걸 나오다 보니까 어디 찾아갈까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집원과 도로명을 섞어서 얘기해. 그럼 위치가 어딘지 몰라. 한쪽만 딱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길 몇 번째 건물이다. 건물 번호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집원을 얘기를 이게 섞어 얘기해버려. 그럼 이게 혼란이 생겨 또 요즘 볼 때. 그래서 지금 지적에서는 이 주소를 문제 이건 안 돼. 뭐 집원만. 토지에는 반드시 한 필지마다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집원. 토지에 붙인 번호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명 주소가 나오려면 뭐가 그 지상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줬죠. 건물이 없으면 도로명 주소가 있다 없다? 없어. 집원만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비유도 설명해 줬어. 부산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업자 등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거기다 컨테이너 놓고 주차장 사업을 거기다 과거에 이 집원 위에 컨테이너 건물 놓고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컨테이너는 등기하는 건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어져 버린 거야. 못 찾는 거야. 그게 주소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소는 이거는 이제 지자체 취급하지 않고 지번만, 요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지목. 지목은 이게 이제 눈목자를 쓰는데 이게 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응? 토지 눈이 아니야. 뭐냐면 토지를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눠. 또 이게 어떤 용도를 이용한 토지입니까? 라고 봤더니, 아,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그럼 지목이 돼. 농사를 짓는데 바로 뭐냐? 벼, 미나리, 연, 왕골. 예를 들어서 벼를 재배한다. 그럼 뭐야? 물을 상시 이용해야 되지? 그래서 일정한 작물, 벼나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주로 재배를 한다. 그럼 뭐라고 한다? 답. 우리가 논이라고 한다. 답. 그 다음에 전.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곡물을 재배한다. 그럼 전. 뭐 과수를 집단 재배한다. 과수원.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축을 사육한다. 그러면 목장용지. 이런 지목이 28가지 나눠진단 말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이 토지 주된 용도. 주로 어떤 걸 이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한 가지만 이용하지 않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다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놨다. 한 필지 땅에 딱 집을 지었어. 그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해서? 대. 지목은 대. 근데 보니까 여기다 주차시설도 만들어놨네. 그럼 이게 주차장이냐. 여기다 텃밭도 만들어놨네. 식물도 재배하고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놨어. 그럼 이건 전. 그럼 대일까 전일까 주차장일까.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가 뭐냐? 주된 용도. 주가. 가장 주인. 주된 목적이 뭐냐? 이건 주거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부수적인 거지.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 이건 이런 것들은 지목 설정 안 하고 그냥 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요거 목이 뭐냐? 토지 용도를 분류한 목록이다. 이런 얘기. 눈이란 얘기는 목록이다.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토지 목록.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걸 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8개의 용도로 나눠놨습니다. 28개. 그 다음에 경계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상에 있는 뚝이나 담장 등이 아니고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참고로 보세요. 자, 재봐야 한다는 거. 요 세 가지는 측량한다 했죠. 경계, 좌표 면적을 재려면 토지를 어디에 도면에 그리해야 돼. 이게 뭐야?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 만약 지적도에 저 토지를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이때 지적 측량한다는 겁니다. 위치를 위치에 그려야 돼. 여기다 위치를 한번 경계점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연결해 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 그럼 실제 이 토지는 굴곡도 있고 이렇게 곡선형 높낮이도 있지만 이런 걸 반영하지 않아. 2차원 도면에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점 위치만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걸 연결하면 이게 저 토지 모양이다. 근데 토지를 그대로 그릴 수가 없잖아. 그죠? 도면에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 왜 그대로 못 그릴까요? 예? 그렇지. 땅만한 종이가 없잖아. 땅 똑같은 크기 갖다 그려야 되는데 그대로 못 그리죠? 땅만한 종이가 없는 거야. 이 우리나라만한 종이를 어떻게 만들어? 이거 이 조그만 땅덩어리 못 얻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토지를 도면에 그리려면 줄이야 돼. 줄이야. 비율로 줄이야 돼. 줄인 걸 뭐라고 한다? 축척. 이건 실제 거리를 도면상 거리 비율 줄여. 예를 들어서 천분의 일이다. 실제 거리 천이 도면상 일. 일대 천의 비율. 줄어드는 거야. 육천분의 일이다. 그럼 육천분을 줄이는 거야. 지적에서는 축척은 총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이런 걸 천분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거 이걸 축척이다. 줄을 그렸어. 그러면 도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인 점들이 나와. 이런 것들을 경계점이라고 그래. 도면에서 이 꺾인 점들을 경계점. 경계하다 한 번씩 꺾인 점들. 그 다음에 요 선, 경계점 간 직선 연결한 선, 요거를 경계라고 그래. 경계는 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뭐다? 선이야. 어디에 있느냐, 이 경계는. 어디에서? 지적도 같은 도면 위에 있는 거야. 땅 위에 있는 게 아니야. 땅에다 선 거봤자 비우면 다 지워져. 없어져. 그러니까 경계는 우리가 뚝이나 담장, 펜스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인데 어디 위에 있다? 도면 위에 있는 거야. 도상,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도상에 있는 선. 이게 경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계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가보면 우리 임야나 전답 같은 거 보면 과거에 뚝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홍수가 나고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소유자끼리 우리 경계가 옛날에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아니다 여기다 주장할 수 있지. 이런 분쟁이 생기면 싸워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땅 위에서 아무리 싸워봐야 결론이 납니까 안 나옵니까? 특히 결론 안 나는 게 뭐야? 땅 싸움하고 종교 싸움. 이건 자기 이거는 이익이 극대화돼 가지고 국가끼리 전쟁하는 게땅 싸움이고 종교는 신념이 차이니까 마음속에 들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야. 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움직이는 거. 그런 건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싸워봐도 해결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토지단 경계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조사해서 지적 공부 중에 도면에 다 그려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 토지다. 그럼 도면 이렇게 경계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요 선이 경계란 말이야. 요 위치가 어디냐? 이걸 땅에다 표시해줘라 측량해서. 그래서 해보니까 요게 만약 위치가 요 위치더라. 그럼 요게 확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중요 부분을 여기에 표시하는 것도 뭐라고 했어 아까? 지적 측량이라고 했지. 토지를 지적공에 등록할 때도 측량했지만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때도 지역 측량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경계 복원 측량. 우리가 보통 실무적 경계 측량했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웃 간에 싸움 생겼어. 어떤 집이 그려졌는데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와서 당신 집이 우리 땅좀 침범했는데 이거 좀 철거하고 땅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또 옛날에 오래된 집들은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해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짓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측량해보면 담장이 우리 집 경계선을 넘어왔다든가 건물 일부가 넘어왔다든가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생겨. 대부분 그냥 살던 사람 계속 살면 문제 없는데 그걸 처분하고 매매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내 경계 어디까지 측량해보자. 측량해봤더니 이 집이 일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이제 분쟁이 생기잖아. 여기 일부 철거하고 여기 우리 땅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땐 측량해봐야 되지. 실제 도면에 등록된 이 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현황 측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적 측량 14가지가 있는데 현황 측량. 종류가 많아, 측량도.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이렇게 해서 총 측량 종류가 많아. 지적 재수사 측량도 있고. 그래서 해보면, 과연 재보면 이걸 도면에서 그려보면, 과연 이 지적대 그려면 이 건물 위치를 표시해보는 거예요. 건물 위치를 보았더니 저 건물이 위치가 이렇게 앉아있네. 표시해보니까, 이거는 요 건물이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라고 했을 때 A 소유 건물이 B 땅 침범했네. 보이잖아. 이렇게 그런 걸 지적 현황 측량. 측량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재봐야.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측량하려면 어디로 가라고 했지? 지난번에? 누가 한다고 했어? 측량은? 얘기 안 했나요? 과거의 지적공사라고 하던 것이 이제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 그죠? 한국국토정보공사. 명칭만 바뀐 거예요. 대부분 지적측량 수행자 속에 이런 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있지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여러분들 이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나가면 민원실에 가면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항시 출장을 나와서 상담해주고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거기 출장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인터넷으로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의뢰도 되고 찾아가도 되고 이런 민원실에 가서 해도 되고 그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소재, 집원, 지목, 경계 어디? 요걸 경계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좌표값. 이것은 요건 이제 이 좌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위치라는 것은 위치라는 건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가 있다는 거야. 즉 X 좌표, Y 좌표가 있다 했을 때 위치를 정하면 여기서 X 축으로 3만큼 가고 Y 축으로 2만큼 왔다. 그럼 3, 2. 이게 이 점의 위치란 말이야. 그리고 요 점의 위치도 X 축으로 얼마 왔느냐. 이걸 A점, B점이라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쭉 계산해 보니까 X축으로 6, Y축으로 7. 그러면 요 점은 6, 7만큼 이쪽 이동해서 요 점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두 점이 나오면 어떤 모양이냐면 만약 이러한 모양의 사각형이 있다. 좌표가 주어졌어. 그러면 요 넓이는 자동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도 각각의 경계점 위치가 좌표값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밀한 거예요. 지구상의 이 좌표값이라는 것은 1대1로 대응되는 값이기 때문에 한 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요즘 좌표가 정해지면 요새 북한에서 미사일 좀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좌표를 딱 입력하고 고개를 입력하고 지구의 어느 지점을 좌표값을 입력하고 미사일 발사하면 그 점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정밀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없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 지구의 모든 점은 좌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좌표를.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좌표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난 건데 X좌표, Y좌표 이 좌표값이 6자리 숫자로 표시해요. 굉장히 정밀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좌표를 오늘 6개 줄 테니까 오후에 강의 끝나고 세종시에 있는 좌표입니다. 위치를 찾아서 어느 위치인가 찾아보고 그 좌표를 연결한 전체 면적점 계산해서 다음에 강의할 때까지 찾아오세요.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찾아. 1대1로 아주 정밀한 값인데 정밀은 해.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의미는 없어. 숫자의 데이터 나열에 불과해. 정밀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측량 전문가들이 보는 거야. 일반인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가 있습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예요. 정밀도는 높은데 일반인들이 보긴 어려워요. 이 좌표값, 이것도 뭐에 들어간다? 좌표도 토지 표시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 그 다음에 면적, 면적. 이건 넓이란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 토지 면적을 이렇게 쉽게 오늘날 우리가 쓴 말 썼지만 요게 과거에는 한자 쓸 때 이걸 지적이라고 했어. 지적. 여기 토지를 등록한 지적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토지를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토지를 등록한다라는 얘기는 한자 쓸 때 이렇게 써서 등록할 적자. 호적 볼 때 이런 적자 썼는데 이거 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자 발음은 한글 발음은 똑같아. 과거에는 면적이 이렇게 이런 말 썼었어요. 그래서 판례에 보면 토지 지적을 보면 이 얘기는 토지 면적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야. 이것은 토지 면적이라는 말 썼을 땐 이런 적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 적분할 때 적자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요 서로 다른 건데 한글 발음은 똑같잖아요. 지적. 여기도 지적. 장 길게 하는 거 똑같아요. 길이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 면적을 지적이라고 하다가 이거 혼동되잖아. 그냥 면적. 이해하기 쉽잖아. 면적. 그러면 면적은 뭐냐? 면적은 뭐냐? 즉 이 토지가 실제는 만약에 현장에 가면 이 토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안 생겼고 만약 어떤 토지가 굴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산일 수도 있고 전답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죠. 근데 실제 그려보면 이거밖에 안 나타나잖아. 그럼 면적은 현장에 가서 여기를 뭐 자로 재서 이 넓이 얼마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면적은 땅에 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야. 그 토지를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이 지적공부 안에서 이 안에 넓이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평면이 넓이다. 즉 지표면이 아니라 뭐라고? 수평면. 수평면의 넓이 어디서? 도면에서 산출하는 거야. 수평면의 넓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야 여기 엄청난 임야가 있어. 근데 산이 이렇게 높아. 임야 해발 800m 막 이렇게 높아. 그럼 이거 지표면 굉장히 넓잖아. 엄청나게 넓이가 크지? 근데 어떤 사람 밑에 딱 여기 갔대. 평평한 땅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도면에 등록하면 똑같이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 그럼 면적 같아 달라? 똑같은 거야. 왜? 수평면의 넓이니까. 아무리 굴곡이 있어도 이 지표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면. 어디에? 이걸 측량의 도면에 그려놓고 도면 안에서 이 경계 넓이 이 안에 있는 면적 넓이가 얼마냐? 이것만 산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에서 말하는 면적이란 필지 수평면상 넓이. 2차원 지역이라고 이거 수평 넓이를 뭐라고 한다? 면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상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상이다라고 표현. 요걸 등록하는 게 지적의 핵심이야. 그런데 실제 이렇게 여섯 가지 중에서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자, 지적공부 등록할 때 여섯 가지 등록한다 했지? 그러면 소재 시험 문제 낼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도 그려놓고 이 위치가 어딜게요? 1. 세종특별자치 종촌동. 2.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리 문제 물어보고 있어? 소재 가지고 문제 낼 건 없죠. 근데 지번. 지번에 관련돼서는 지번 부여 방법, 지번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지번의 그 표기 방법, 지번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다음에 분류.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섯 가지 토지 표시사항 중에 첫째 지번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목 아주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28개의 지목이 있다 했잖아. 28개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했지. 지목 설정의 원칙이 뭐냐. 28개 지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목은 본문 즉 조문의 본문이 있고 거기에 단서가 붙어있는 게 있어. 단서 다만 이러이러니 제외시켜라 이런 단서가 붙어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건 다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시험 문제. 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파두는 거야. 그 특징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목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어딜 책을 잠깐 보시냐면 24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지목이 28개 설명 쭉 하고 있죠. 그러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등 쭉 설명하고 있죠. 이게 쭉 나가서 어디까지 254페이지면 잡종지까지 28개의 지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목이 있는데 시험에서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251페이지의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자, 주차장이란 지목이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엔 또 뭐가 있어? 주유소 용지란 지목도 있지. 그럼 지목이 아 주차장 용지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지목 법정주에 따라 딱 쓰는 것만 써야 돼. 난 주유소라고 싶은데 그런 지목은 없어. 주유소 용지는 있지만 주유소는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28개 지목이 나왔을 때 지목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암기까지 하라는 건 아니어도 골라낼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돼. 다음 중 지적에서 규정한 지목이 아닌 걸 찾아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만약 주유소라고 나와서 그런 건 없어. 근데 이거 말고도 출제인 매년 창조를 해. 예를 들어서 무슨 저수지 무슨 뭐 사찰용지 뭐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공항용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정도는 구별해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 알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251페이지 주차장을 보세요. 자동차 등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와 뭐라고 나왔어?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이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이다라고 지목을 설정하는데 다만 다음 강목이 자 여기서 또 용어 하나 강목 이 강목이 강목 무슨 뭐 각구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법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읽다가 강목이 뭐예요 질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 조문은 서로 규칙이 있어요. 규칙 제 몇 조 법명 무슨 법률 이렇게 법명 있고 제 조 첫째 제일 큰 게 몇 조 제 1조 뭐 신의성실 원칙 이 법의 목적 이런 게 나오죠. 용어 정의 2조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가 나오고 이 밑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똥엽친 게 있어요. 이걸 1항, 2항, 3 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일 큰 이게 뭐야? 조가 나오고 그 밑에 하위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분류를 항이라고 그래. 항. 그러면 이 항에 가면 또 뭐가 있을까? 항도 또 세부적인 더 밑에 하위 분류를 또 만들 때가 있지. 그러면 이 항 밑에 너무 크니까 2항 밑에 1, 2, 3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또 분류한 거야. 세부 목차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조가 나오고 그 밑에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1호라고 읽어 이걸. 이건 우리가 두 번째 항이라고 읽었고 실제 법정에 이렇게만 나왔어. 이렇게만. 그럼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이렇게 호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호 밑에 또 세부 이렇게 또 나와.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목이야.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나왔을 때 가나다로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한다?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거의 뭐 지금 다음 각 목이라고 나왔지. 가 하나 이렇게 나왔지. 가 하나 이걸 목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목 분류 목차 순서가 하위로 내려갈수록 조, 항, 그 다음에 호, 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목이라는 것은 여기 그냥 요 각 각각의 목을 볼 때 가목, 나목, 다목 이런 개념입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을 때 법조 인용할 때 민법 제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여기도 전단, 후단 이렇게 저 문장이 있을 때 1문, 2문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본문 단서 1항에도 본문이 나오고
여기 끝에 다만 뭐 이런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단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 몇 조 몇 항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근거를 대주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다. 또 몇 조 몇 항 단서에 의하면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이렇게 기본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법조문 형식이 조, 항, 그 다음에 호, 목으로 분류, 목차가 세부 목차가 하위 목차가 정해진다는 사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각 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첫째 조, 항, 호 다음에 목에 의하면, 각각의 목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는 제외시켜라. 이게 뭐다? 여기 단서, 다만치. 이걸 단서라고 해. 본문과 단서. 본문이 나오면 단서가 있다는 거지. 이런 단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2조 다음에 뭐가 있어? 2조 항 다음에 뭐? 2조에 호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목이 있는데 가목 및 다목. 가, 다 가면 노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과 야외전시장. 이건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이 관련한 법률에서 인용하되 또 다른 법률 인용했지. 주차장법을 또 인용한 거야. 주차장법을. 그래서 주차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거 이거.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이나 야외전시장. 이런 네 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는 주차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자동차를 주차해놨는데 보니까 뭐야? 노상주차장이야. 그럼 도로 옆에 선을 긋고 차를 주차해놨어. 그건 뭐야? 도로지게 왜 주차장이냐 이 얘기야. 그거는 주차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개념만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조문이 구성되는구나.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그래서 부설주차장 중에서 또 가로 안에 보니까 주차장법 제19조 사항에 따른 시설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또 제외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 쓸 때 다음은 보세요. 용어도 법률 용어가 좀 제외한다 하는데 이 안에 또 제외한다. 이게 뭐가 될까? 제외인데 다시 또 제외해? 부정의 부정은 뭐야? 긍정. 그러니까 제외했는데 다시 제외했으니까 뭐야? 또 주차장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표현들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색하지만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백화점이 있다.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설물들은 대부분 뭐가 있어?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어. 뭐라고 표현한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백화점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여기에 판매했으니까 대가 된단 말이야. 이건 뭐가야? 주차장이 아니라 주린지 뭐 여기 포함된 거니까 뭐가 된다? 그냥 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시켜라 했어. 근데 단서해 보니까 또 어떤 말이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다만 요 주차 유발시설 부지 인근에 여기에 주차시설이 포화가 돼서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사람은 계속 몰려드는데. 그래서 어디 부지를 찾다 보니까 큰 도로는 없어서 이 안쪽에 빈 공터가 있어. 이걸 매입해서 이것도 A백화점 부설주차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건 뭐냐? 지목이 되냐? 아니라는 거야. 이건 인근에 있다. 인근 떨어져 있다. 그럼 독립적이다. 그럼 뭐야? 이건 주차장이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런 표현들 다시 이렇게 주차에 필요한 이러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또 여기 이런 그 새로 개발된 주차 전용 건축물들이 많이 건축되죠. 중간중간에 주차 빌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지목이 뭐라? 원래 주차장이야. 그런데 이렇게 아까 노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나 물류장이나 야외전시장은 이건 백화점에 딸린 부설주차장이지만 지목은 주차장이 아니고 뭐라는 거야? 대가 된다는 거야.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인근에 이 주차 유발설물 부지 인근에는 이 부설주차장은 제외시키는 다시 제외해라. 이게 뭐야? 주차장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법 조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아 이게 어떤 말인가를 알 수 있는데 처음 공부할 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여러분 법 조문을 읽을 때 이렇게 법률의 기본 구성, 조문의 구성이 조, 항, 호, 목으로 하위 목차가 구성된다는 사실과 각목이라는 것은 각각의 목을 얘기하는 거야.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인용할 때는 어느 하나만 인용할 때는 가목에 따르면 이렇게 하지만 각목에 따르면 이거 각각 이 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조문의 목차 구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 단서가 붙으니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목 28가지 중에 뭐가 있다? 이 단서가 붙으니 거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단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나중에 보면서. 근데 지목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전, 답, 과수원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8페이지 보세요. 전 하면 어떻게 나와서 우리가 전하면 밭전자니까 밭이야. 근데 지목은 전이라고 그래. 전. 전답과수는 우리가 농지라고 그래. 농지란 지목은 없어요. 전답과수는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은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를 뺀 원예작물. 그래서 왜 과수를 빼느냐? 밑에 과수라는 지목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실제 출제할 때는 뭐라고 한다? 과수를 포함? 이런 식으로만 낸단 말이에요. 지문에.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살짝씩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이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문제 낼 때 아, 식용 목적 죽순 재배지가 전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또 거기 보면 약초, 뽕나무, 당나무 있는데 거기 뽕나무가 전이, 뽕나무를 재배하면 전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뽕나무는 과수류 아니냐. 뽕나무가 잔뜩 재배됐어. 과수는 뭐예요? 과수류. 과수원이란 과수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돼. 그럼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게 예시를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같은 과수류라고 예시를 들었어. 그럼 여기 있는 건 예시잖아. 여기 없는 거 포도나무를 재배해봤어. 집단적으로. 그럼 뭐야? 과수원이지. 과수류를 집단 재배했으니까. 그러면 뽕나무는 과일이 없느냐? 어떤 사람 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없다고 그래. 뽕나무 어디가 열렸다. 어디도 과일이냐? 출제하는 사람 그 당시 종을 만들 때는 그걸 과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뽕나무 주된 목적. 요즘에 와서 뭐 다른 그 뭐 뽕나무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좋은 활용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그 어떤 그 잎사귀를 가지고 누에나 이런 걸 우리 사육하는 그런 용도로만 썼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냥 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저기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단순해. 그냥 자꾸 읽어보면 되는 거야. 아 전에 어떤 작물 재배한다 여기 들어있는가, 답에 어떤 작물이 들어가 있는가, 또 단서가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하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목 공부할 때 28개 그 중에서 뭐가 있다, 단서가 붙어있는 게 거의 절반이나 되더라. 그래서 단선 태분 뒤에 다만 이런 경우 제외한다 이런 말이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아까 경계점과 직선이냐 선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경계에 대해서 원칙과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경계란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이고 이건 어디에 있다고 했어? 도면 위에 있다 했잖아. 도면 위. 그렇죠? 그러면 경계라는 것도 경계에 대한 일반 원칙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실제는 만약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평평한 땅이다. 그럼 A 소유 토지와 B 소유 토지 보니까 현재 가면 뚝이나 담이 있어. 그럼 이때 경계는 즉 이 지상에서의 경계는 중요한 게 아닌데 기점은 여기를 측량해서 어디다 그려야 돼? 도면에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경계란 도면상의 선이 경계인데 이것만 논하다 보면 실제 지상 경계는 어디냐? 이게 문제 되는 거 이렇게. 저 두 토지 경계는 요 선이 어디냐? 어느 점 이렇게 평평한 토지냐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경사가 졌느냐 아니면 토지를 절개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점을 기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야 된다. 지상 경계 이 땅 위의 경계 기점 여기 어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평평한 땅이라면 가운데다 중앙 이렇게 막 경사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요 경사면에 있을 때는 경사면의 아래쪽이다 뭐 이런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경계에 관련된 내용들. 근데 좌표는 아까 여러분들이 봐도 찾을 수 없다 했잖아.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면적. 면적도 여러분 이제 넓이를 물어보면 몇 평이냐 물어보지. 근데 이 평이라는 건 척관법상 용어는 공식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사람들 전부 다 개념이 아, 몇 평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제곱미터, 평방미터를 쓰지만 여러분들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나 토지 대장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이 면적은 이제 제곱미터를 써요. 평이란 말 안 쓰지만. 그래서 이게 종래
넓이를 계산한 게 이 척관법상 용어가 한 자, 두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가지고 넓이가 한 평이다라고 했을 땐 사방 이렇게 계산할 때 그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사방 11자의 넓이가 이게 한 평을 구성하더라.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때 그래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계수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다만 면적 관련된 것은 면적 결정 방법만 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경계 예를 들어서 258페이지 면적에 관련된 게 257페이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면적이란 것은 이제 지금은 어떤 단어를 쓴다고 이렇게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를 쓰는데 이걸 만약에 산출했던 누가 면적을 산출할까요? 지역 측량 수행자 즉 기술자들이 측량하겠지. 그러면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만약 384.531이 나왔다. 그럼 이거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어디까지 어떤 사람은 자세히 소수 10자짜리까지 어떤 사람은 그냥 1자리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면적을 등록할 때 자릿수 결정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면적 결정이라는 것은 계산하라는 문제는 자릿수를 결정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200분의 1의 지적도다. 그럼 도면이라면 이땐 여기까지만 계산해라. 근데 500분의 1이다. 그러면 축척이 1200분의 1과 500분의 1 어디가 큰 축척이야? 네?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작은 거고 축척 분모가 클수록 더 많이 축소한 거니까 작은 축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에선 제일 큰 게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총 7가지 이사에 다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고 이게 작은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축척에 따라서 면적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1200분의 1000단위 넘어갈 땐 여기까지만 등록해. 그 다음에 이럴 땐 소체자 여기까지 더 등록해. 왜? 정밀 해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여기까지 등록할 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까지 등록할 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끝수 즉 단수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이 처리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 좀 약간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거 우리가 뭐 반올림한다 뭐 버린다 올린다 이런 게 아니고 뭐 5452법이다 이런 특수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면적 결정 방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면적을 계산해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주고 결정해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만 터득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리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면적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적은 계산기 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오사위 방법이나 이런 특수한 그런 방법을 나중에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토지를 처음에 어떻게 했어?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했어. 어떤 거?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했어. 그러면 한 번 등록했어. 이 토지를 등록하면 아까 봤듯이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자 여기 종촌동 이런 토지를 등록해놨다면 이 토지 표시엔 변동이 없을까요? 변동? 사람 어떤 사람은 지목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지를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합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를 등록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변화가 계속 생긴다는 거야. 이 변화를 아까 쓴 용어 중에 뭐라고 하냐면 등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변동이 생긴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했지. 자 뭐라고? 토지 이동. 요 용어는 일상적 용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동 지석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사간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런 특수한 그 다음에 표현을 쓰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다. 그리고 이 이동이라고 했을 때도 뭐 다를 요거 동자를 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말 쓰는 거지만 이동점 할 때는 이게 이제 같은 점 다른 점 서로 다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은 지적에서는 고유한 용어이기 때문에 아까 용어 전에 얘기했던 대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유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거? 여섯 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한 사유는 토지를 잘랐다 그럼 면적이 줄어들어. 경계도 바뀌고 토지 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합쳐. 지목을 바꿔. 지목이 여기 있지? 변경시키잖아. 이런 이동 사유가 많아. 개념은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이동에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 교재를 어딜 잠깐 보시냐면 이제 쭉 넘어 등록하고 나서 등록상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할 거고 지적 공부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세요. 어디쯤 가면 나오냐면 토지 이동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307페이지 정도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일단 한번 먼저 등록했다. 그럼 이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고정됐다면 지적 공무원들 다 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등록 끝났으니까 당신들은 할 일이 없네요. 집에 가세요. 그럼 끝나는데. 자 아까 소관청 시장 군수청장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가보면 뭐가 있어? 또 담당 공무원들 있잖아. 지적 공무원들이 맨날 앉아서 일하고 있어. 뭐 하나 봤더니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사람은 잘라달라. 합쳐달라. 지목을 바꿔달라. 이러한 각종의 토지 표시의 변동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아까 용어를 뭐라고 했지? 토지 표시를. 이거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동 사유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일반 강학상 분류한 거 이건 일반적 이동 사유가 있고 특수한 이동 사유로 우리가 사유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 이동 사유는 이건 신청 의무가 부여된 거 의무. 1차적으로 소유자한테 너 빨리 신청 며칠 내에 신청해라 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여섯 가지의 이동 사유를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요 큰 제목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308페이지부터 보시면 거기 보면 신규 등록 이런 말이 나오지? 제목만 보세요.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와? 등록 전환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 다음에 312페이지면 뭐가 나와요? 토지 분할. 313페이지 토지 합병 이런 말이 나오지? 합병.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316페이지 뭐가 나와? 지목 변경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18페이지 가면 등록 말소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여섯 가지를 뭐라고 한다? 일반적 이동 사유. 뭐가 있다고? 신청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 토지 소유한테 의무 부과해버려. 물론 이행을 안 해도 제재는 없어요. 과태료는. 왜 그러냐면 토지 등록하면 누가 해야 될 일이라서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소유자한테 너들 며칠 내에 분할 신청해 합병 신청해 또는 뭐 지목병 신청해 라고 의무를 부과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넌 과태료 얼마 내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어. 그런데 의무를 부과할 때 좀 아까 봤듯이 자 보세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런 걸 일반적 이동사유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무 신청해라 그러면 의무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소유자들한테 좋은 게 대부분이야. 자 신규 등록한다 내가 국가로부터 자 신규 등록한다는 것은 없던 땅이 생긴 거지. 어떻게 해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바다를 막아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고 그래. 매립하려면 무단으로 매립하면 불법행위가 돼서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국가 매립 면허를 받아서 돈도 다 내야 되는 거야. 공사를 시행해. 그러면 바다를 서해안을 간척사업에서 바다를 막았다. 그럼 없던 땅이 생겼죠. 그러면 그때 뭐 한다? 신규 등록을 해야 돼. 매립 준공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신규 등록을 해야 돼. 소유자 등록할 땅이 생기면 좋을까 나쁠까? 없던 땅이 생기면 기분 좋잖아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할 때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은 다 60일을 의무를 주고 있어. 등록전환. 아까 등록전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 등록한다고 했잖아. 그럼 내 땅이 임야에서 야산. 야산인데 아파트 부지로 개발해버렸어. 땅값이 올라갔어 안 올라가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등록전환 시키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지는 거야 당한테. 그러니까 등록전환 사유가 생기면 역시 60일에 신청하라 이런 게 의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분할합병 원래는 누구 마음이냐? 토지를 합치고 자르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국가 너 이거 잘라라. 의무 부과하면 소유자 괴로워서 못 살아 그래. 왜? 아니 계속 자르라네요. 얼만큼? 계속 자르고 있으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합치는 것도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이지. 근데 그래서 이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인 건 소유자 임의 신청.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의무가 있는 게 이럴 땐 반드시 분할 신청해. 이럴 땐 반드시 합병 신청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소유자한테 다 좋은 거야. 보통 토지를 자른 사람들은 이용도가 증가해서 자르는 거야. 너무 커서 분할해서 조그맣게 활용하고 잘라 팔고 개발하고 이러려고 자르는 거야. 합치는 것도 소유자 일반적으로 편리해서 하는 거야. 근데 합병은 대부분 이거는 소유자도 편하지만 그걸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관청이 더 편을 위해서 의무를 부과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의무가 있는 건 60인에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60 의무가. 지목 변경도 여러분들 지목이 보세요. 28가지가 있다 했지. 아까 뭐 전인이 답인이 과수원인이 쭉 있어요. 임야니 목장용지니 이런 게 쭉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잡종지까지. 그러면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지목 변경을 신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 28가지 지목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지목이 뭘 것 같아? 예? 뭐 이건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이런 건물 질 수 있는 땅 이게 좋지. 저쪽 어디 뭐 계룡산 꼭대기 산 꼭대기 있는 그 임야 똑같은 넓이를 면적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땅을 갖겠어? 이 세종시 한복판에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똑같은 면적을 갖겠어? 요게 이걸 갖겠지. 왜? 그만큼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용가치가 높다는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가격은 토지 표시 안 들어갔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토지 가격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왜? 거래한 가격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움직이니까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은 정해지지만 실제 거래한 가격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목을 바꾸자 할 때 아, 나는 이 대가 지겨워. 난 이걸 잡종지로 바꾸자. 이런 사람 있을까? 아니야. 이런 잡종지 이렇게 가고 전답을 대로 바꾸. 이런 건 있지만 아, 대 이것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대 싫어. 구거나 또랑이나 뭐 이런 거 바꿔줘. 유지로 바꿔줘. 이런 건 없잖아요. 묘지로 바꿔줘. 이런 나 대다 그다 묘지로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이용 가치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조금은 더 이용 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 이걸 답 이거를 좀 더 이용 가치가 높은 대로 바꿔 달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목 토지 이용도가 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목 변경 소유자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무가 있으면 60일에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말소. 아까 등록말소란 건 등록된 토지가 아까 신규 등록과 반대야. 이거는 바다를 박아서 없던 땅이 생겼어? 그럼 등록말소는 뭐야? 있던 땅이 없어졌어. 그럼 있던 땅이 왜 없어질까요? 갑자기 자랐던 땅이 없어졌냐? 이런 건 아니야.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부꺼지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등록 말소한다는 건 뭐야? 오랜 기간 바닷가에 가면 뭐가 나와? 해면, 해수면 상승과 조금 저하도 있고 또 침식 자율을 통해서 해안면이 자꾸 아껴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한 100년쯤 지나면 100년 전에 해안 상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던 땅이 바다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 현상은 면적 지적 공부인 이 토지 대장의 임야 대장의 면적을 보니까 5천 제곱미터야. 근데 현재 가보니까 그 중에서 절반이 바다 밑으로 다 깎아 들어갔네? 그럼 사실관계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간 부분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야. 얼만큼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등록 말소되면 자, 자기 땅이 바다로 들어갔어. 토지 소유자한테 좋아요, 나빠요? 이거는 소유자한테 굉장히 억울한 거야. 누가 보상도 아니죠. 바다한테 너 보상해줘. 바다 했더니 바다가 뭐야? 아무 대답이 없네. 그냥 출렁대고 있어. 그럼 국가가 알았어요. 국가도 그 관여 안 해. 그거는. 알았어요? 우리의 영토는 이 토지도 있지만 영토, 영해, 영공이 있어. 우리나라 그 주권이 미친 영역은. 그런데 바다도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다로 땅이 침식돼 들어갔다고 해서 바다한테 보상을 요구했더니 바다는 아무 대답이 없고 그렇다고 국가가 내가 그러면 해줄게 이러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자연적인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유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돼. 알았어요? 지금 요새 뭐 태풍이나 이런 거 농작물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보험으로 커버하는 이런 영역이 생기지만 일단은 이 토지가 바다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줄 수 없네. 그럼 누가 제일 괴로운 거야? 소유자가 제일 괴로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의무도 이거 부과해. 그렇지만 이거는 의무 기간이 좀 다르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60일 했지만 요거는 소유자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 땅이 절반이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시장, 군수청장, 즉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 땅 조사해 보니 항공 촬영 결과 절반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며칠까지 와서 등록 말소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가 날라왔다고 보세요. 가정을 해봅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아주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지. 내 땅이 반이나 없어졌는데 돈을 환산도 엄청나게 피해가 크고 아무도 보상도 안 해주고 공부하려고 왔다가 공부 싶은 생각이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통지를 받으면 굉장히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60일 의무를 주면 안 돼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60일. 한 달 동안 더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술 마시고 좀 마음 좀 가라앉히고 90일 이내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다 이게 다 올해도 시험 문제야.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인데 이걸 60일 신청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억울하니까 술 좀 마시고 좀 마음 좀 진정하고 했더니 한 달 지나갔어. 금방 지나가네 또. 근데 또 그래서 이건 여기다 플러스 30일 90일을 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반적인 이동 사유라고 해서 의무가 부과된 건데 여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이제 또 언급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 중에 제일 복잡한 게 축척 변경이야. 사실. 여러분 축척 변경은 319페이지 나와 있듯이 아까 용어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다 했죠. 그럼 이게 어떤 한 필지 축척을 바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꿔. 종촌동. 여기 최근에 층이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구도심, 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이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구도심은 이게 일제시대부터 뭐 이렇게 등록되던 땅이다. 그러면 과거에 1200분의 1 축적 등록했더니 오늘날 토지 이용가치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축적가지는 이걸 반영을 못하는 거야. 좀 더 자세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이 둔산동 전체를 다 축적을 500분을 확대시키고 싶다. 그럼 축적변경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 토지 소유자 거의 10만 명이야. 그럼 10만 명들 동의를 몇 명까지 받아야 되느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복잡하잖아. 그래서 지적에서는 이 축척 변경 절차만 조금 복잡을 해. 그래도 뭐보다 낫다? 공법에서 얘기하는 절차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거야.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이거보다 훨씬 수월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축척 변경, 여기는 뭐가 있어? 특수한 이동사니까 의무는 없어. 이거는 의무. 의무가 없어. 여기는 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의무가 없어. 이런 축척 변경한 게 있어요. 절차가 좀 복잡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등록상 정정이란 것은 여러분 책에서는 쭉 보면은 축척 변경이 진짜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책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특례 섞어서 나와서 지적 정리 파트에 들어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3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등록상 정정이란 말이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정정 지적 공부에 여기서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 요것이 자 정정을 한다는 건 뭐야? 정정 사실과 맞지 않아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만약 지적 공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됐는데 실제는 550이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고쳐달라. 이거 뭐야? 정정. 알았어요? 정정. 면적이 사실과 맞지 않으면 고쳐달라. 이걸 뭐라고 한다? 정정. 그럼 이 면적도 뭐야? 토지 표시니까. 토지 표시 여섯 가지 면적을 고쳐달라. 뭐야? 토지 이동. 지적공부 등록된 내용을 고쳐달라는 거야. 이 중에 담당 직원들이 즉 직권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신청해서 고칠 수 있는 사유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토지 이동은 아니지만 지적공부에 소유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유자 표시도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중에서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는 이건 토지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라는 게 나와요. 그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331페이지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 특례 이렇게 나왔지. 예? 이것도 특수한 이동 사유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걸 전체를 뭐라고 한다? 이걸 일반적 이동사유와 특수한 이동사유 묶어서 토지 이동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 참고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트 메뉴로 같이 따라갑니다. 세트 메뉴. 뭐냐? 이 등 속에 한 30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냥 묶어서 그냥 도시개발사업 등 이렇게 표현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으면 용어가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측량 지적 측량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돼. 그리고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자, 요게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자, 우리가 저기 그, 이런 햄버거나 이런 걸 먹으러 가면 거기 세트 메뉴가 있잖아. 보면 자, 시켰더니 치킨 하나 했더니 거기 뭐 나와? 감자튀김 하나 나오고 또 무슨 음료로서 무슨 사이다나 콜라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똑같아. 그냥 세트 메뉴야, 세트 메뉴. 같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어떤 거?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등 속에 농어촌 개발사업 같은 거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도시개발사업 등.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면 측량도구 중에 경위의란 측량도구를 써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돼.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지적 공부 중에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을 만들어 놔야 돼. 이게 세트 메뉴로 따라다니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지적 처음부터까지 다 따라와.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세트 메뉴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토지 이동을 배웠는데 아까 토지 이동을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사유다. 그 사유 중에 일반적 이동 사유는 신청 의무가 주어지는 건데 대부분 60일이면 90일짜리도 있더라. 땅이 바다로 들어 없었을 때. 소유자 너무 억울해. 30일 더 준다고 했으니 90일. 나머지 다 60일이네. 의무가 있으면. 그리고 특수한 이동 사유는 소유자 신청권이 없거나 의무가 없는 것들이야.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토지 이동 사유라 해서 배울 거다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딱 보면 이제 요때쯤에서 이제 뭐야? 실 타이밍이잖아. 지우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한 입장이니까 1시간 정도 50분에서 전후되면 이제 점수에서 못 앉아 있어. 그래서 잠깐 또 쉬어야 됩니다. 나가서 조금 쉬시다가 지우지 마시고 이어서 계속 같이 전체 틀을 공부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